빈속에 술은 빈속에. 어 진짜 빨리 앉아 있는 것 같아. 소주? 그치 좀 전에 잘 돼가는 집안이네. 야경하고 분위기 죽인다. 이거 완전 술집인데. 아 너무 사람들이 혀고 싶은 거나 좋아해. 너 오늘 방송에서 아모르 파티 나왔지? 어머 들었어요? 나 요새 그 노래에 꽂혔잖아. 세상이란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. 사람이 뭐든지 잘할 수는 없어. 부러운 마음.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지금이 중요하다. 나한테 하는 말 같다. 너한테 하는 말도 돼. 내가 너 작년 말까지 결혼했으면 좋겠다 막 떠들고 다니고. 근데 그게 생각대로 안 되잖아. 그러면 서두르지 말고 그냥 정말 너가 배우자가 너한테 찾아올 때 이 사람이다 할 때 그때 하면 되지. 나도 뒤늦게 내가 그걸 깨달았고 어차피 좀 늦어졌고. 나 왜 울는지 알아? 몰라. 아, 무슨 얘기를 해도 잔소리 같아가지고. 아 근데 이 분위기가 너무 좋다. 엄마랑 딸이랑. 엄마 나 진짜 한 번도 안 물어봤거든. 이거 처음 묻는 건데 첫인상 어땠어? 완전 재수. 재수 없었다고? 되게 유치. 완전 재수. 완전 재수 없었다고 했어. 하늘색 골덴에 견장 딱 달려가지고 벨트 큰 거지. 엘비스 프레슬리 벨트 큰 거지. 서브챔피언 벨트? 미치겠다. 오, 전에 극단에서 뭐 엄마를 좀 관심 있어하고 좋아하는 남자 있어서 그 얘기를 나한테 되게 많이 해. 나는 그 사람한테 10원어치도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그냥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불러드니 자기는 돈도 많고 제 광희는 돈도 없고 대머리를 해. 야 나쁜 놈이다. 야 어머한다 진짜. 진짜 나쁜 놈이다. 아니 돈 없는 거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. 아니 대머리로 그러는 거. 아 대머리는 이거 아픔이야. 아니 결혼 전에도 그럼 대머리. 아니 그때는 머리숱이 좀 없었다는 거지. 근데 약간 예언하는 기질이 있는 거 같아. 맞히긴 맞추지 않는데. 돈도 없고에 대해서는 별로 놀라질 않았는데 대머리라는 소리에 나도 모르게 그냥 어깨 힘이 쫙 빠지는 거야. 진짜 궁금한 게 엄마 하나 있어. 엄마는 내 연애를 그동안 볼 일이 없었잖아. 근데 너가 진짜 나한테 이야기 안 했어. 근데 이제 봤잖아. 엄마랑 통해서 본 거지. 그치. 엄마가 봤을 때 내 문제점을 본 거 같아. 너 문제점 없어. 없어 없어. 원피스가 문제야. 아, 진짜 문제점은 없지. 연분을 못 만났을 뿐이지 네가 무슨 문제점이 있니? 주변에서는 뭐 다양한 얘기를 하더라고. 애교가 없어서 문제다. 아니면 너무 내숭이 너무 없어서 문제다. 내가 보기엔 너 고칠 점 없어. 맞아요. 나한테 맞는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지. 인연이 있어. 그치. 아니 엄마가 나 남자라면 나랑 결혼할 것 같아? 나랑 사귀고? 아니. What? 와. 겁난 자식. 나도 엄마를 안 사겨. 아 진짜 속을 모르겠다 진짜. 너 결혼하면 잘할 것 같아 내 생각에. 살림도 엄마 하는 거 다 봤잖아. 이 순간 딱이야 이채널.